배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고의로 악용하여 70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방류한 MC 화학 윤재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대기업 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한재국 판사는 로비가 통하지 않는 법원 내에서도 알아주는 대쪽 판사였어. 선배님, MC 화학 윤재국 판결 왜 뒤집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난 법리에 충실했을 뿐이야. 법리요? 선배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혹시 MC 그룹에서 로비라도 받았나요? 야, 한재국 판사.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야. 그 선을 넘은 건 선배 아닌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쉽군. 최초로 여성 대법원장이 나오나 기대가 컸는데 말이야. 안타까워. 유리천장을 깨는 건 고사하고 지방으로 인사보복을 당한 그녀는 법원 조직의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꼈어. 난 모항표입니다. 한 판사처럼 백일 갇힌 판사들이 드물지요. 게다가 여자분이... 회장님께서는 여성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많으신가요? 나야 뭐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아닙니까? 절 보자고 한 이유는 뭐죠? MC 임원은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저희 MC 그룹으로 오시죠.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합디다만 난 아직 정정합니다. MC에 오셔서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대창 크게 일 한번 해보세요. 내 밀어드리리다. 왕 회장은 손녀 석희를 MC 그룹 리더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한재국 판사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으니 인생의 아이러니지. 왕 회장님 되십니다. 오늘 MC유통 이사님들도 다수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모광표 회장님께서 직접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 모광표, MC유통 전보와 부동산 일체
손녀 모소키에게 사전 증여한다. 만일 손녀 모소키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증여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니까 한상무는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전에 알아보라고 하셨던 대포폰 말인데요. 성북동 기지국이라 가족들을 상대로 추적해봤는데 정집사 세컨폰입니다. 정집사가?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중 플레이를 하셨다. 왕 회장님 쓰러지자마자 아가씨 불러드린 걸로 봐선 뭔가 석연치 않지? 병원 뒤져서 왕 회장님 상태 알아내겠습니다. 왕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섣불리 아가씨에게 손이라도 댔다면 MC그룹은 지금 시민단체가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타협의 대안은 뭔가? 없습니다. 한상무! 아가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MC유통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희가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떡하냐고! 이사들은 아가씨가 최대 주주니까 관례대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겁니다. 현재로선 아가씨가 경영을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시끄러! 아직 아가씨가 대표이사가 된 건 아니니까 차분히 기다리시죠. 당신 저 여자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맡겨도 지는 건 나보다 더 못 참는 사람이야. 이중 생활하느라 노고가 컸겠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만 가보겠습니다. 보게 많이 컸구나. 진짜 우리 석희 맞지? 네, 할아버지. 저 석희 맞아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힘든 시절은 다 끝났어. 네 시대가 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셔야 돼요. 그럼, 그럼. 그래야지. 정집사님 드십니다. 정말 감쪽같이 몰랐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한텐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워낙 조심스러운 일이라서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정 집사님? 네. 탐 모르게 전화기를 하나 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새 엄마 쪽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또 할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가씨 어머니가 살해되시... 그 일 당하시기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가씨 강제로 미국에 보내줄 때도 아무 힘도 못 쓰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아가씨 생각만 하셨어요. 탑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오늘만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럼 쉬십시오.
괜찮아? 어, 좀 피곤한데 괜찮아.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말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가짜 범인 대신 진짜 범인을 찾는다든가 뭐 바로잡을 일들은 널렸잖아.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한테 말해줘. 그래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왜? 내가 필요하다며. 나 회사 소속이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회사 이용하는 건 옳지 않잖아. 내가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아? 너랑 상관없이 난 내 길 갈 거니까 도와주던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걱정돼서 그래. 가. 앞으로 바빠질 거니까 내일은 쉬고. 할아버지 깨어나신 거 축하해. 너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 감옥에 갇혀있는 도움이에요. 임순. 그때 그 도우미 아줌마 이름이 임순이었군요. 사건 당시에 면회하고는 한상무 감시 때문에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젠 아가씨가 좀 나서주세요. 야, 우리 은지 열일한다, 열일해. 아주 내가 든든해, 어? 친구 아버지면은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어쨌든 고생했어. 늦었는데 어여 가봐.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윤도 기다리냐? 아니요. 아, 목말라.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아들. 왔냐? 아, 나 막 가려던 참인데 시원한 거 내줄까? 늦었는데 너 그냥 가. 됐거든. 앉아. 그건 아니지. 너 같으면은 수십 년 회사를 경영한 멀쩡한 아들 놔두고 나같이 한 번도 모르는 손녀딸한테 회사를 맡기겠냐? 아니, 너 같은 손녀한테는 절대로 못 맡기지. 아버지, 얘 지금 저 디스하는 거죠? 디스가 뭐야? 아, 어쨌든 은지 말이 맞아. 참이란 면봉 드는 소리야. 그지? 그럼. 그 집구석 비정상 쪽이야. 뭔가 사연이 있어. 혹시 그 회장 그 양반 친아들이 아닌가? 맞네, 출생의 비밀. 아. 잠깐만. 어, 왜? 사람 좀 찾아봐줘. 어, 누군데? 임순. 누구? 지금 15년째 복역 중일 거야. 이름하고 주민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어느 교도소인지 알아봐줘. 누군데, 이 사람? 알 거 없고 일단 찾아봐. 너 혹시 뭔 일 있어? 어. 아니야, 아무것도. 승부는 이제 시작인데 표정들이 왜 그래?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증여 자체가 적법해서 법적으로 뒤지긴 불가능합니다. 뭐 저쪽에선 증여세 납부 방법까지 국세청이랑 협의 끝냈고 뭐 정부 입장에선 정당하게 세금 낸다니까 땡큐죠. 저희가 예측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로선 주주총회에서 아가씨를 거부하는 방법이 최선 아닌가요? 그렇지.
모석희 아가씨가 최대 주주지만 대표 의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정확한 지분 구조는? 정 씨. 아가씨가 31.6%, 저희가 31.4%니까 박빙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사주 지분, 소액 투자자들까지 모두 끌어당기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윤 팀장은 의결권 자문사 CEO들과 접촉해서 우리 쪽에 유리한 보고서 받아내고 그걸로 외국인 투자자들 설득해. 권 팀장과 이 팀장은 개인 투자자 찾아서 아가씨한테 반대표 던지게 만들고, 자긴 아가씨가 MC그룹 대표이사로 부적절한 결격 사유를 찾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네. 아 참, 화변 내일부터 월천했던데요? 거긴 신경 끄고 우리 미션만 제대로 완수해. 물어봐도 돼? 엄마야.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심장이 멈췄으니까. 아가씨 어머니가 살해되신 그 일 당하시기 전에 피고인 임수는 잔혹한 방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바 목이 징역을 선고한다. 가짜 범인 대신 진짜 범인을 찾는다든가. 태호야! 엄마! 태호야,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라고! 임순, 지금 15년째 복역 중일 거야. 어느 교도소인지 알아봐줘. 뭐야 이 차는? 오늘만 차 좀 바꿔답시다. 차를 왜 바꿔? 어딜 가는데?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야 이거 특약도 안 들었어? 나 보험 빠방하게 다 들어놨어요. 다른 차 운전해도 되는 걸로. 됐죠? 야! 내가 호구냐? 걸핏하면 뭐 잡고 달래? 얜 대한민국 형사의 길 그냥! 야! 일찍 출근하네? 바빠. 뭐가 그렇게 맨날 바빠? 하긴 여동생한테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열일하느라 무척 바쁘시겠지. 자. 시비 걸지 마. 시비? 당신 멋대로 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우리가 부부야? 너, 나 사랑해? 왜 이래? 진짜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후계자 확정되면 이혼해 준댔잖아. 도대체 그게 언제야? 이제 후계자는 아가씨로 결정난 거 아니야? 그럼 난 평생 이 집에서 감옥살이 하라고? 걱정 마. 이혼? 때 되면 내가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니네 친정 식구들 죄다 가득 끊어버리기 전에 조용 입 다물어. 그래! 끊어! 딱 끊어버려! 대신 당신 숨통은 내가 끊어줄게.
다신 엄마 찾아오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인생 살아. 삼촌 말 잘 듣고 엄만 잊어. 그리고 앞으로 절대 면회 오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해. 잘 살아야 돼. 응? 시간 다 됐습니다. 가시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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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박태호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면회 거절입니다. 면회 거절입니다. 면회 거절입니다. 엠씨그룹 변호사님이 왔다고 하던데. 허윤도 변호사님? 엄마. 맞구나, 태우. 우리 아들 태우가 맞네. 엄마가 돼서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변호사 됐는데 찾아오지도 못하고. 변호사 됐어? 나 엄마 아들 변호사 됐어. 창은해 우리 아들. 그동안 왜 면회 거부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면회 끝났습니다. 엄마, 엄마 한재국 변호사 알지? 살해당한 사람. MC그룹 사모님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몰라요. 내가 선임계 넣어둘 테니까 거기다 꼭 지장 찍어. 재심 청구해서 두 명 벗겨줄 거야. 안 돼. 안 돼, 태호야. 그러면 안 돼. 태호야, 진짜 안 돼. 엄마 범인 맞아. 아무것도 하지 마. 3509번 면회 끝났습니다. 항소는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언제 나가는데요? 당분간은 못 나오겠죠? 얼마나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 이러세요, 변호사님? 살인을 인정하면 금방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죽인 거 알잖아요.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아들 이름이 박태호죠? 키가 크더군요. 살집도 있고. 우리 아들은 뭐예요? 혼자 남겨진 아들 잘 자라야죠. 제발, 제발요. 우리 태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빌게요. 걱정 말아요. 임순 씨가 출소할 때까지 아들님은 우리가 잘 보살펴드리죠. 대신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무죄라는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드님이 찾아와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순간 태호는 영원히 못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게요. 우리 태호 살려주세요. 태호야, 진짜 안 돼. 엄마 범인 맞아. 아무것도 하지 마. 어느 교도소인지 알아봤어? 뉴스 패치랑 인터뷰 일정 잡아주고 메시지 확인하는데 연락해라.
모석희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되면 현재 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중단될 겁니다. 그럴 경우 기존 투자는 백지화되고 신규 사업은 경험 미숙으로 실패 위험성도 커져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 원칙상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인 모석희 씨가 하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왕 회장님을 모셨으니 석희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네, 뭐야. 사모님께서 흥신소에 의뢰하셨더군요. 저희가 먼저 입수해서 드리는 겁니다. 문제 안 생기도록 탑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총 때 참석하기 불편하시면 위임장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어? 안녕하세요. MC그룹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C유통 주총 때 참석이사 밝히셔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ood afternoon, everybody. Thank you for attending this conference on such short notice. The point here is that her management ability was not verified at all. She has never dealt with any of business regarding MC Group. Also, she is known for a freewheeling personality who has high risk of impulsive decision making. 의결권 자문사들 세 군데 대표 얘기 끝냈습니다. 리포트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성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대상 브리핑도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방문도 거의 끝나갑니다. 계속 수고들 해. 노조 측도 일단 우리한테 호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아가씨는 낯선 인물인데다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전 노조위원장하고 미팅이 있어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자긴? 경찰 체포 전력, 마약, 음주운전 모두 깨끗합니다. 유일한 흠이라면 과소비 정도? 클럽의 명품에. 정신과 진료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저택의 영양사 보고서가 흥미롭습니다. 그래? 모석희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둘만 식사한 적 있었던가요? 글쎄요. 제 기억엔 없네요. 우리 한상무님, 뭘 사드려야 날 이쁘게 봐줄까? 긴장되네. 한상무님 베지테리언? 난 반대인데. 고기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진 어떻게 대쪽 같은 한 판사님을 스카우트한 거죠? 왕 회장님은 솔직한 분이셨어요. 근데 왜 할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로 말을 갈아탔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상무님 돈을 쫓는 것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화려한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음지에서 온갖 일 다하며 탑에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나요? 킹메이커란 자부심. 흥미로운데요? 장막에 가려진 진짜 권력자의 쾌감? 상무님 보면 존 후버라는 FBI 종신국장이 오버랩돼요. 죽을 때까지 FBI 국장하면서 온갖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쥐락펴락했잖아요. 후버도 알아요? 난 생각보다 많은 걸 알죠. 후버라.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한상무님, 이제 저한테 베팅하시는 거 어때요? 먼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되셔야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오케이. 한상무님을 쉽게 얻을 거란 생각 안 했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저 친구는 5,000불을 벌기 위해 발이 얼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연주를 해. 내가 왜 가끔 이렇게 음악을 듣는지 아니? 내 처지도 저 연주자와 다르지 않아. 그걸 잊지 않으려는 거야. 어머니. 사랑스러운 내 아들, 들어봐. 어려서부터 넌 타고난 영재였어. 네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만 했겠지. 남의 가정 뺏었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것들, 앞에서 말할 용기조차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근데 난 타고난 MC그룹의 후계자를 낳았어. 어머니, 제가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어. 네가 없는 MC그룹은 있을 수도 없어. 난 지금까지 너만 믿고 저 연주자처럼 얼음 위에서 살아온 거야. 근데 어떡하니 완준아? 내 꿈이, 아니 우리의 꿈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 취하셨어요. 그만 마시고 일어나세요. 냉정한 새끼. 얼음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내려와요. 연주 중에 웬 결례니? 나가! 당장 내려오라고요! 발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중간에 연주를 멈추는 건 계약 위반이죠? 오늘 페인 없으니 돌아가요.
저 사람은 오늘 연주비 5,000불을 날렸어. 너 때문에. 너 떠이가 어떻게 감히 예술을 알겠니? 예술? 이건 예술이 아니라 고문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아 맞다. 당신 사람이 아니었나? 입 닥쳐. 본인이 직접 얼음 위에 올라가서 연주해 보시지. 얼마 주면 올라갈래요? 5,000불? 만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래요? 넌 다 이거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래? 오바이싱 작작함 이런 거 아시지? 이 뭔 땡기 집애야, 어? 감히 내 집에서 폭력이야. 이건 폐륜이야. 당장 사과해. 저 여자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폐륜이죠? 처음부터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건 너야. 누구 때문에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저 여자를 엄마로 인정해요? 사과하라니까. 못해요. 넌 태어나진 말았어야 했어. 그게 아버지가 딸한테 할 소리예요?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맞아요. 우리 부녀 관계는 15년 전에 날 미국에 버릴 때 끝났죠. 내가! 이제부터라도 인간답게 좀 살지 그래? 당장 쟤 좀 내보내요, 제발! 내 발로 나갈 거야. 내가 쟤한테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어? 매너라고 손톱만큼도 없는 기집애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해? 저런 망나니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요? 그만해. 흥분은 저 기집애같이 내가 했어? 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내 눈앞에서 무섭게 제발 좀 치워달란 말이야! 그만해! 먼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되셔야죠.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야, 작작해라. 진짜 왜 그래? 실현당한 것처럼. 혼자 자작하고는 사람 왜 불렀어? 무슨 말인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혹시 엄마 만나고 왔어? 예. 그랬구나. 15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이 아들도 몰라보는 할머니가 되셨더라고. 마실만하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젠장, MC 개자식들이 틀어먹었구만. 그래서 수사기록 열람이 안 됐어? 그럼 그 성질 더러운 여자가 피해자의 딸이야?
그 여자 성격 장난 아니던데. 당장 회사부터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지. 허변 모친은 억울한데 피해자인 그 여자도 진범을 알아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무슨 일 있어? 아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뭔 일 있구만. 아버지, 옛날에 나 한강에서 만났을 때 왜 안 물어봤어? 묻긴 뭘 물어. 우리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혼자가 됐는지 안 물어봤잖아. 때가 되면 다 지가 얘기하는 거고, 말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우리 엄마 감옥에 있어. 15년째. 아버지 없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아버지, 고마워.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뭐 날 애비 만나서 그 고생하면서 변호사까지 되고. 우리 아들 15년 만에 엄마를 만났구나. 뭐지? 전화기까지 꺼놓고? 뉴스패치랑 인터뷰 잡았어? 잡았어. 잘했네. 가자. 택시를 왜 잡아? 탑 몰래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차로 가면 네 동선 탑에다 보고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무턱대고 어딜 간다는데? 살인범 만나러. 뭐? 저 안에 임순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 뭐야? 면회하고 와. 기다릴게. 아가씨. 내 아줌마 저 석희예요. 전 그날 이후로 쭉 미국에 있었어요. 전 사실이 알고 싶어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를 죽였어요?
아니면 누가 죽였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들어왔을 때 사모님은 이미 저 사람 범인 아니야. 왜냐고?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고양이가 잡아놓은 쥐 한 마리도 상자에 곱게 싸서 묻어주던 사람이야. 살해 동기도 없어. 가사 도우미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던 사람이 왜 스스로 직장을 날리겠어? 한글도 몰라서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 그래도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 좋아하던 사람이 왜 사람을 죽여? 너 누구야? 아들이야. 뭐? 네가 만난 저 사람 임순 아들이라고. 그럼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탑이 널 보냈어? 아니, 너 만난 거 우연이야. 우연? 그럼 말해봐, 엄마가 범인이 아닌데 넌 뭐 했어? 아들이잖아, 더구나 변호사잖아. 나도 어제 처음 만났어. 15년 만에. 먹어라. 우리 윤두호 씨 아주 잘 맞네. 아저씨 아들 할래? 사망신고도 못한 아버지의 아들 윤도가 됐어. 엄마는 왜 못 만났던 거야? 면회를 거부했어. 한상구가 협박했겠지. 그러고도 남지. 우리 엄마 범인 아니야. 현장을 내가 목격했어. 정황상 얼마든지 가능해. 나 엄마 무죄 밝히려고 변호사 됐어. 근데 엄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러던 중에 널 만났고 여기까지 온 거야. 미국에 끌려갈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못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미국에 버려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마시고 놀면서 나라는 존재를 잊는 일밖에 없었어. 범이 따로 있다면 찾아야 되잖아. 엄마를 죽이고 네 인생을 망친 범인을.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 아니, 일부러 만들었어. 더 이상 그렇게 의미 없이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 Have fun researching. 이후 난 클럽 VIP룸에서 자료도 찾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 Like 왜 클럽이냐고? 놀러 가는 척 해야만 했거든. 24시간 늘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 당시 엄마 살인사건 기사는 전무했어. 대기업 며느리가 살해당했는데 기사한 줄 없었다는 게 말이 돼? 이후에도 국내 자료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고 자료를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차단. 얼마 뒤엔 사이트가 폐쇄되고. 뭔가 있구나. 의심이 들었지. 알아. 나도 찾을 만큼 찾아봤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뒤였는데 MC 패밀리의 뒷얘기라는 기사에 엄마 사건이 언급됐어. 근데 얼마 뒤엔 그 기사마저 사라졌지. 탑이 작업했겠지.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지. 내가 원하는 건 살인사건의 진실이야. 그래서 탑을 원했어. 탑은 나를 뒤흔들고 감시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난 탑을 손에 넣은 다음 부셔버릴 거야. 흡연도 나랑 생각이 다를 것 같지 않은데. 15년을 기다렸어. 공소시효도 남았지. 우선 내가 대표이사 승인부터 받아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뉴스패치 단독 인터뷰입니다. 최근 MC그룹 총괄 회장님으로부터 전 재산을 증여받은 MC그룹 최대 주주이자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인 모석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석희입니다. 아, 저희 오늘 인터넷 실시간 방송 중인데
시청자들 관심이 아주 폭발적이네요. 조회수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희 씨는 그동안 국내 활동 없이 베일에 쌓인 분이셨는데 미국에서 15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나라 여성 부호 3위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좀 오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8천억 대 역대 최대 증여세를 편법 없이 성실하게 내신 걸로 들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선대 회장이신 모항표 회장님의 정직과 겸손, 인간 존중 경영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공정하게 일할 것입니다. 컷! 오케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요. 아유, 오늘 단독 인터뷰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조회수도 그렇고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라서 기분 완전 너무 좋은데요? 감사는 우리 변호사한테.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십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진짜 나 몰라요? 아, 모른다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뭔가 스멜이 느껴져. 뭐 아주 오래된 추억의 향기라고나 할까? 우린 분명히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어. 분명히. 변호사님? 변호사님! MC 패밀리의 뒷얘기라는 기사 잘 읽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삭제된 건데. 운이 좋았죠. 기사 업로드 된 직후 봤으니까. 그거 사라졌더라고요? 그 기사 때문에 일간지에서 잘리고 여기서 백의종군 하고 있습니다. 모 섞인 유혹이 있다는 댓글, 그거 제가 단 거예요. 닉네임이 티타늄 멘탈? 네. 기자님 SNS 모두 팔로우하고 있었죠. 어떡하죠? 우리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동감이에요. 뉴스패치 빠르네. 벌써 다른 언론사에서도 기사 받아서 올라오고 있어. 대부분 우호적이야. 나쁘지 않아. 근데 아까 김부기 기자랑은 무슨 얘기한 거야? 삭제된 기사. 그 사람이 썼어. 그래? 앞으로 기브앤테이크 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야. 기자 그쪽 확인해봐. 되게 확정된 거 아직 아무것도 없다니까. 김 기자, 기사 함부로 쓰면 곤란하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아직 주총도 안 했는데 어디서 언플질이야. 재계의 신데렐라 등장. MC그룹 베일을 쌓였던 외동딸 대표이사 충격. 지성과 미모 둘 다 잡은 차세대 리더. MC그룹 지분 전쟁 끝났나. 뉴스패치 보도 후 여기저기서 기사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제 반격 들어가죠. 우리 주주들 성향 분석표 띄워봐. 네. 우리 주주들은 50대 이상 보수층이 절대적이니까 맞춤 기사 올려줘야지. 미국에서 클럽에 뿌린 카드 내역서 공개하겠습니다. 타이틀은 클럽 매니아 모석기. 익명의 제보자도 다 확보됐습니다. 좋아. 아, 그리고 참 아가씨 동성원 찬성 집회에 참석한 적 있었지? 네. 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주주들이 모석희를 대표이사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오케이? 네. 대신 기사 공격은 주총 당일로 간다. 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다 됐어? 잠깐만. 한번 읽어봐.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저 모석희는 품행이 단정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졌습니다. 하면 글재주 진짜 깼나? 원래 연설문이란 게 그런 거야. 뭐 잘 모르네. 내 스타일 아니야. 네 맘대로 해. 오석기 스타일로.
우리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을 즐깁시다. 인생은 열나 짧으니까. 어때? 아주 초를 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하지? 아니, 난 진지해. 괜히 조신한 척하고 폼 잡는 것보다 낫잖아. 솔직하고 당당한 모석희, 나는 좋아. 근데 한국에선 오히려 그게 결점이 될 수도 있어. 굳이 투명할 필요 없다고. 머리는 장식 아니라며.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저 모석희는 품행이 단... 품행이 단정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정직과 겸손이라는 선대 회장이신 모왕표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공정함을 최고로 가치로 삼고 일하겠습니다. 모왕표 회장님의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여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장님 드십니다. 모석희, 오늘 주주총회라며. 아, 축하한다. 진심? 당연하지. 아, 여기서 나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 또 누가 있겠니? 아주버님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내가 뭘요? 콘서트도 비터디 클라페 할른? 가서 뭐라는 거야? 형, 나쁜 얘기 같아. 응? 하스트 디제페헤 아트 폰 다이너 무터? 왜 아침부터 스페인어를 쓰고 그래? 형, 독일어 같은데. 독일어야? 뭐 어쨌든, 석희야, 오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 투자 좀 팍팍 밀어주라. 응? 난 너만 믿는다. 누나 짱 먹어서 완전 좋겠다. 할아버진 누나만 좋아해. 먼저 일어날게요. 석희야. 오늘 완전 멋있다. 대표이사 같아. 화이팅. 화이팅. 잠시 실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기 대표이사로 추대된 모석희님께서 교통체증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전 모석희 씨가 음주운전 걸렸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 팀장, 기사 올려. 현재 왕 회장님이 이사들도 접촉 중입니다. 비상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승산 없는 게임 나도 체질이 안 맞아요. 회장님. 판사로 그냥 남았어야 했어. 내 업보가 크다. 안성모 대비해라. 할아버지. 회장님. 할아버지. 경영권 포기각서입니다. 왕 회장님께 받은 재산도 포기하시죠. 허윤도 변호사는 계속 쓰게 해줘요. 탑에 섰을 겁니다. 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